아빠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나, 뭐, 참, 안 된다 뭐 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솔직하게. 평탄하게 살아오기는 살아왔는데, 중요한 거는 경주 김씨 대주님, 이쪽이 되게 외로움이 엄청나게 사무치게 들어와 있고, 부모자가 너무, 비어있는? 그래서 막 혼자서 이렇게 되게 열심히 네, 자수성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수성가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와. 좀 그러니까 이 집안에 들어서서 이렇게 딱딱 바라보면 이 집에 부모님을 엄청 일찍 여였어. 두분 다. 응? 엄마 아빠가 많이 지켜주고 계세요. 그래서 자수성가를 할 때에도 고비고비는 다 누구나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잘 되고 또 밑에 내 자손들, 엄마가 놓은 내 자손들이 잘 되려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만 딱 잡고 매달려 가라 소리가 할머니 아니냐. 할아버지만. 그래야 내가 내 아들 자손이 하는 일, 뭐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취업, 이동, 변화, 합격, 그런 것들이 성사가 돼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거기 맨 위에 적힌 거 이제 2006년에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지금 고2예요. 근데 이제 내년에 그 시험을 쳐. 공사를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애가 열심히는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께서 보시기 어떤가 싶어서 내년에 자, 엄마, 길은 열려 있기는 한데, 내가 누구한테 붙잡아라 그랬지? 이 복을.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신령님 바지 가랑이 옷깃이라도 딱 잡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길은 열려요. 내년 그냥 12월에 될것 같아요가 아니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무조건 잡아야 돼요. 뭔가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한테 먹고 살게끔 뭔가 그래도 편안하게 살게끔 해줬는데 나 대우 한 번만 해줘. 나는 그게 있어. 그래서 좀이 집은요. 어째 보면 조상이 감고 있어요. 조상이 많이 감고 있어요. 그래서 도와줘 줄수 있는. 그럼 제가 이제 뭐 산소 가서 뭐 이렇게 저기 뭐 음식이라도 갖다 드리고 제사는 지내나 근데. 제사는 지내요. 근데 저희가 큰 집이 아니라 둘째예요. 예, 지내긴 하는데 잘 가고 그렇게 해요. 예,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까우면 따로 뭐 이제 음식이라던가 해서 제가 이제 둘째 며느리니까 가서 가고 싶은데 전뭐 이제 가고 싶은데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도 못 하고 강원도 영월인데 또 혼자 또그 풀숲 하기 좀 무섭고 막좀 그래요. 마음은 정말 가고 싶은데 그래서 집에서 이제 저도 이제 불교니까 가끔가다 이제 광명진원 같은 거라던가 그런 거 이제 절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하거든요. 이게 좀잘 되게 해달라고. 엄마가 우리 둘째가 야가 둘째죠. 그 고이가 예, 지금 그죠. 고2. 얘가 둘째를 위해서 엄청나게 빌었나 봐. 부처님 앞에. 누가요? 엄마가. 아, 제가요? 예. 첫날면 그냥. 첫째 같은 경우는 장남 자손이다 보니까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아서 뭔가 조금 이렇게 내려주는 게 아, 있기는 그래요? 한데 그 둘째가 조금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내려오는 그게 조금 갈라지겠지 그죠? 덜 오겠지 장남보다는 차남한테. 근데 장남은 할머니 할아버지 줄이 있어. 근데 여기는 부처님 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엄마가 만들어 주는 공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엄마가 조금 풀어 주되 그 할머니 할아버지 까랭이까지 잡으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그래야 얘가 뭔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 요번 주 일요일 날에 그 역사 그 한국사 시험을 보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근데 잘 봐야 되는데 걱정이 되네요. 지금 지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엄마. 잘하고 있는데 뭐 걱정을 사서 해. 아야, 지난번에 원래는 그 심화 1급 있잖아요. 그걸 한 번에 땄었어야 되는데 2급으로 따가지고 1급을 못 땄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급을 따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공사 그것도 이 추가 점수가 있어서 요번 일요일 날에는 시험 잘 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는데 평균 70점인가? 간당간당하게 보이기는 한데요, 엄마. 네. 지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얘는 항상 뭔가 조금 덜하게 받아요, 점수를. 그래서 좀눈 가리고 이런 그게 필요하기는 한것 같아, 엄마. 얘는 그냥 아리까리해요, 솔직하게. 아리까리? 아리까리가 아리까리하게. 참 피곤하네. 근데 어쩔 수 없다, 난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데, 아리까리하게 보이거든. 방법이, 나중에 엄마, 이거 방송 끝나고, 이거 촬영 끝나고 나한테 따로 이거 방법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조금 해서 받아서 가세요. 받아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리고 다 모르겠다. 그냥 이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켜줘. 할머니, 할아버지만 지켜주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쨌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살려달라 그래. 내 자손들한테는. 내 자손들이 잘 되려면. 지금은 어쨌든 내 대주를 그나마 잘 지켜줬어요, 사실. 막 진짜 크게 맞을 것도 덜 맞게 막아줬고, 막아서 있었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얘네들을 놔두고 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좀안 됐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멀리 뭐 천도야 뭐 알아서 다 해드렸겠지만 그래도 그 기운들을 내려주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좀 많이 바삐 움직여가지고 그래도 기운 많이 내려준 것 같아. 진짜로 더구나 알고 계셔라. 저희 딸은 어때요? 뭐 이렇게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이제 내후년에 졸업하면 어떻게 지 밥벌이는 하겠어요? 2000 거기 써 있는데. 어느 쪽으로 취업을 원하는 거예요? 간호학과거든요, 지금. 지금 2학년이니까 4. 충분해요. 그쪽으로 파고드세요. 충분해요. 좋은 내가 거 아까 취. 얘기했잖아. 첫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뭔가 야 무심한 같아, 솔직하게. 맞아요. 성격이 남자애 같아. 그래서 지가 남들한테 베풀고 살아가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사회 공헌적인 일들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원래는 공무원이나 뭐 이런 쪽으로 그렇게 빠지면서 내가 나라에 이렇게 공헌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 취업을 빠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학과를 다니고 있다면 조금 큰 쪽으로 생각을 해서 가가지고. 앞으로 뭐 졸업해서 공부를 계속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 크게 될수 있는 아이거든요. 조금 아까워요. 그냥 공부를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 눌리기에는. 저는 지금 이제 조그만 마트에서 그러니까 올 1월 달까지 다녔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거기가 없어지는 바람에,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고용보험을 타면서 그 전달까지, 7월 달까지 고용보험을 타면서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먹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뭘좀 하면은 괜찮으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 고집이 엄청 센거 알지? 그래요? 도 아니면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저기 언니분도 똑같은 말씀하시네. 나 모르겠다. 내가 하고 이렇게 좀 이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격이 너무 차가워요. 끊고 맺음이 내게 되게 그거 하는데. 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뭐 나이 들어갖고 밖에 나가서 솔직하게 사모님 소리 듣고 있어야 되는데 애들 키워내기가 요즘은 그리고 막상 가면 제 나이 할게 없어요, 솔직히. 뭐, 내 저는 뭐, 사업 아니고는 할게 예, 전 없지. 뭐 알바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냥 할수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나가면
다 젊은 애들만 쓰지. 안 내 쓰니까. 사업하는 거 아니고는 뭐 남미 때 일하기가 솔직하게 걱정이에요. 엄마 자존심에 솔직하게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마트 나가는 것도 솔직히 자존심 상하지만 먹고 살라고 나가는 거지. 근데 이제 마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마트에서 저희 말도 적어 왔다. 제 동갑인 그 친구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자는 아니고 남자거든요. 근데 얘는 어때요? 이렇게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를 그냥 하는 게 나은 건지 별로예요? 친구로?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뭐 저는 그냥 남녀간의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괜히 엄마 태도 안 하는 짓 하지 말고 일적인 면에서는 이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막 도움을 처음부터는 이제 남자들이 좋게 해줘야만 이 여자가 넘어온다 그런 게 있잖아. 그게 참그 남자들의 심리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아닌 거는 그냥 냉정하게 끊어내세요. 아닌 거예요. 그 냉정함을 그런 데다가 좀 가지세요, 엄마. 자존심도 높으신데. 응?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는 엄마가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기고, 아, 그래요? 망신수가 들어오고, 알겠죠? 근데 이제 가슴 아파하지 말고 지금 끝내세요. 이 친구는 지금 엄마가 지금 위암 말기에 있대요. 그집 얘기를 왜 하노? 엄마 집거 보다가. 아, 그쵸? 어? 아무튼 사랑하나? 제 오지랖은 넓어가지고. 함부로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말고 나중에 엄마한테 손 벌려가지고, 어? 뭐 돈을 또 있네 어쩌네 하고 눈물바람 흘리지 말고 지금 그냥 그내 가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요. 그쪽으로 바라보시지 마세요. 뭔 말인지는 알아들었죠. 여기에서 뭐 내가 욕을 하고 화를 내고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마음을 접었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됐든 연인이 됐든 어쨌든 접으래. 더 갔다가는 엄마가 큰 낭패를 보니까. 감이 오셨죠? 여기에서 엄마 내가 내용을 뽑아내서 막 얘기를 할것 같으면 엄마는 오늘 이 촬영하는 거에 나쁜 년이 돼야 돼. 알겠어? 근데 접으래. 눈물 흘리지 말고. 좋아서. 나중에 뭐 땅을 치고 동거 가지 말고. 내가 지금 먹고 살 만하니까 다른 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야. 알겠어, 엄마? 이게 친구가 아니라 연인이야. 사랑이고. 오지랖이 아니라.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접을 수 있는데, 근데 그쪽에서 제가 이제 말을 하면은 그쪽에서 쉽게 접을 수 있겠냐고? 아니, 매달리지. 저는 진짜 만약에 하면은 저는 진짜 냉철하잖아요. 그러니까 끊고 맺음이 탁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내가 아까 엄마를 앉혀놓고 깃발을 뽑았거든. 그치? 엄마께서 내가 이 집에 왜 상문이 자꾸 들어차지? 라고 얘기가 나온 거야. 엄마 눈으로 봤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괜히 이상한 기운에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 그런 거랑 연관성 있는 거예요? 엄마 집까지도 내려앉게 생겼으니까. 근데 내가 아까 처음에 점사를 뭐라 그랬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집을 지키고 있댔지. 버젓이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엄마는 뒤로 그럼. 호작질을 하고 있으니 잘 되게 해주겠어.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건 엄마의 역할이야. 엄마가 가운데서 똑바로 행실을 못하고 있으니까 조상님들이 주겠어, 안 주겠어? 줄 것도 안 주겠다.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 엄마. 응? 알겠어? 정신 차리세요. 그 아저씨 엄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매달리더라도 냉철하면 다시는 안 보겠지. 엄마가 잠수를 타든 뭐라든. 내 아는 사람도 그러더라. 아주 좋은 관계로 시작이 됐는데, 자기가 아니다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답을 내리고 연락 조절이 되면 상대방은 뭐 좋아하든 뭘 하든 내 마음이 있든, 응? 저쪽이 연락이 안 되면, 한쪽이 연락이 안 되면 끊기는 거 아닌가? 스스로 그냥 접을 수밖에 없어. 하나하나 내릴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제가 이제 근데 그렇게 엄마가 냉철하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프든 말든 엄마도 아프겠지, 힘들겠지. 하지만 이별 통보라는 거는 정확하게 끊고 해주고 그렇게 엄마는 엄마의 길로 가세요. 엄한 길로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그 사람도 쉽게 알아들으려나요? 알아들어야지. 근데 빙 둘러서 얘기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를 하라고. 내 가정에 충실해서 가야 될것 같아. 네, 가야 될것 같아가 아니라 가야 한다라고 그냥 답을 내려주세요. 근데 이 사람은 얘도 똑같은 이제 동갑내기긴 한데 얘는 이제 이혼을 한 별거죠? 이제 이거 사인만 안할 뿐이지 뭐 이혼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쩌라는 봤나? 못안 봤, 봤잖아. 못 봤죠. 속지 마라. 눈물 흘릴 일이 뭐가 있겠노? 속지 마라. 엄마, 이 세상이 참 있잖아. 거짓이 너무 많은 세상이다. 왜 순수한 척하노? 엄마 안 순수하다. 여시 같으면 여시 같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 근데 속지 마라. 그 사람도 보통이 아니다. 이상.